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 14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단 한 번만이라도 야곱이 만나는 것처럼 요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생애에 누구를 만나야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전도제자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된다. 눈에 안 보이는 힘. 특별히 열 가지 비밀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1강, 2강, 3강은 1, 2, 3번은 아시겠지요. WRC 1강, 2강, 3강이에요. 나를 살리는 기도와 영적인 힘 24,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과 보좌의 축복 25, 하나님의 나라, 시대를 살 1, 2, 3, 7, 5천정적 복음화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 영원. 그래서 우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고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 묵상하고 명상하고 다른 건 뭐라고 그랬지요? 명상은 멍청하게 또 주로 사람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깊이 가지는 걸 보고 명상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단이 뜹다지. 우리는 묵상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묵상 운동에 뭐가 되라? 주역이 되라. 여기에서 뭐가 생기지요? 이게 생깁니다. 눈이 안 보이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프니까 교회를 못 온다.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안 믿어서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힘들다, 막 아프다, 힘들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디에서인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이거 꿀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픈데 이 교회를 못 가겠는데 그래갖고 억지로 온 분들. 오늘 예배하다가 큰 힘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분들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비하는 시간에 체험해야 된다니까. 묵상. 그러면서 지금 이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금토일 시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완전히 불금이다. 그럼 이제 토요일, 주일을 다 누가 뺏어가 붙지요? 사단이. 그래서 금요일부터 뭐한 거지요? 망해뿐 거예요, 금요일부터.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막또 시달리고 막 하다가 주일날 이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 저쪽에 지금 저쪽에 앉아 계신 귀한 우리 렘넌트 분들은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저분들은 승리한 분들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더 문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 금토일 시대는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완전히 살아나야 되고요. 세 가지 뜰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방인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 또 우리 냄노트 아이들의 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완전히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절대. 그래서 아직도 지금 막 이렇게 잘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 우리 경남 사람들이라 저래. 애가 저 서울 사람들은 막 금토일 시대, 묵상 운동, 세 가지 뜨는 벌써 해본다. 우리 그냥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한 2년, 3년 지나가지고 이제 시작해.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시작 안 하고 있잖아, 우리는. 왜? 지금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근데 저 벌써 외국 사람들, 또저 지금 막저 수도권인 사람들, 벌써 다 봐야. 저 호남 사람들 얼마나 빠릅니까, 벌써. 대구 사람들 얼마나 빠릅니까? 벌써 다 해, 막, 금토일세, 세 가지 뜰.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세 가지 뜰이 뭐지? 이렇게. 금토일 학교, 금토일 시대, 왜? 이런. 저 사람들은 벌써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우리가 기다려줬습니다. 오늘부터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빨리 지금 요 서로 가야 돼. 세 가지. 열 가지. 저도 그랬거든. 열 가지 뭐야. 열 가지 왜열 가지야. 외워지지도 않고 힘들더라. 근데 기도하면서 딱내 마음에 담으니까 난다 외워졌어요. 안 보고 해보면 되잖아요. 첫째로. 제일 먼저 말이지요. 요 속에서 힘을 얻으면 홀로, 독립, 이런 말 했잖아요. 무슨 말이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는다. 이게 있어야지. 그 제일 첫 번째 비밀이 뭐지요? 홀로 독립이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언제 어디 있어도 나는 살아남는 비밀이 있다. 어디 속에 있으니까 요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힘을 늘 얻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 알지만 나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 그리고 아주 여유가 생기면 보입니다. 중요한 응답. 중요한 것은 반대편에 있다. 역발상. 그리고 다 살아나야 되고 살려야 된다.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와도 괜찮고 갈등이 와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괜찮다. 아니요. 아예 나는 어디로 들어가 본다?
위섭으로 들어간대. 왜?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어부들 또 큰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어디로 가야지요? 큰 바다로 나가야 돼. 큰 바다에 가면 무슨 파도가 치겠지요? 큰 파도, 큰 풍랑이 일어요. 네, 그거 무섭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요? 밀양 백성에 가서 피레미 잡아야 돼. 고래 막 이런 큰 상어 이런 건 못 잡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위기가 와도 괜찮다. 아이고, 아예 위기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이제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 싸워서 이기는 건 하수를 안 합니까? 전에 총리님께서 뭐라던가요? 검도하는 사람들은 칼로 베갖고 이기는 게 아니고 기선을 제가 길을 탁 재봐야 이겨놓고 그 다음에 뭐른다고 그래요? 목을 뱀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태권도 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도 이제 탁 폼을 딱 잡으면 벌써 아 이겼구나. 지겠구나 이러지 싸우고 안 하세요. 저는 제가 얘기합니까? 우리 저 남옥상하고 둘이서 같이 차 타고 어디 가는데 막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야죠. 복복. 우리 또 열받으면 그러잖아. 막 세워 이래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한 사람이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옥상님이 탁 나가니까 가자 하고 도망가 붙더라고. 무슨 싸움이 됩니까? 나보다 근데 장군이 딱 내려오니까 가쁘더라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무경쟁이 무경쟁. 그러면 뭐가 본다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석으로 들어.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지요? 서밋의 자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Nobody, nothing을 안 하던가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나는 아무도 안 가는 광야로, 황무지로, 나는 어디로 가도 괜찮다? 사막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걸 보고 블루오션이라 안 하던가요? 아무도 안 가니까. 아무도 못 가는 데를 갈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제가 외웠다는 걸 알겠지요? 기도하겠다 하고 있는 걸 알겠지요? 다 여접보다 기도 속에서 열 번째.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절대를 붙잡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동남아 선교센터, 동남아 선교센터 교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시시한 일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 열 가지 비밀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래야 2, 3, 7, 5천 종족 세계바고 막 이런 말을 아주 힘이 없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문제 오고 위기 오고 어려움 오면 못해 이렇고는 안 된다니까. 왔구나. 당연히 와야 할 문제가 왔구나. 당연히 와야 할 갈등과 위기가 왔구나. 괜찮다. 나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특히 전도할 사람들은 오늘부터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못 만나면 뭐가 안 들어요? 철이 안 들어. 철이. 나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철 안 들어요. 누구를 만나야 철이 들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또 창세기 2장 7절. 누구지요? 아담 아닙니까? 아담.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탁 어떤 사람 됩니까? 이런 사람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보입니다. 이렇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얼굴에 뭐가 나지요? 빛이 난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근데 저거 연예인들도 이래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갈수록 안 이상해지던가요? 갈수록 뭐 닮아요? 이제 그 사람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갈수록 뭐 닮던가요? 마귀를 닮아가. 좀 말이 통해야지. 뭐 닮아요? 막 생긴 게참 저는 이뻤는데 왜 저렇게 변하지? 틀림없이 뭐 하고 있지요? 우상숭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갈수록 이뻐지고 갈수록 빛이 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갈수록 빛이 나십니다. 갈수록 이뻐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딱 창세기 1장 31절이야.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누구지요? 에녹 아닙니까, 에녹. 에녹이 하나님하고 몇 년을 동행했다고? 300년을 하나님을. 진짜. 나는 성경에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300년을 동행했대. 무두셀라도 나왔습니다. 그렇단 말은 부인도 있었다는 말이고, 자녀도 있다는 말이고, 또 일도 했다는 말이지요.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몇 년을? 30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에녹을 어디로 갔대? 휴거를 안 하더라고, 휴거. 그냥 옮기시니까 이 세상에 없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이뻤으면 그 장례식 절차를 뭐 했어요? 생략하고 빨리 올라와 이래가지고 옆에 있어라 이렇게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300년 동안 만난 사람, 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다른 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걸 부러워하셔. 옆집에 집 샀단다. 그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겠다고 막 꾸미고 가꾸고 그러다가 죽었다더라 이라라든가요. 그거보다는 300년을 누구하고 동행해? 하나님과 동행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였지요? 우상장사 아들이었어. 노아부터 얘기하면 보세요. 노아는 타락,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싹 쓸어버리겠다. 근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요 아브라함은 보니까 뭐라 그랬지요? 우상장사 아들이야. 그래 살다 죽을 거예요. 우상성이다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아멘.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남자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못 만났으면 다 합천에서 우상숭배에다가 우리 방종태 장로님 가정저 우리 방현석 장로님 있습니다만은 합천에서 우상숭배에다 살 건데 마산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믿음의 가문, 전도 성경하는 가문으로, 교회 살리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증거예요. 다섯 번째 누굽니까? 창세기 26장 누구지요? 이삭이야, 이삭.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삭을 보고 저 불신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대. 아멘. 여러분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누굽니까? 이거 베드로 아닙니까? 또 베드로하고 제자들인데 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조만 먹는 어부로 그냥 살 건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로, 제자로. 그냥 제자가 아니고 무슨 제자지요? 베드로는 수제자야, 수제자. 맨 뭐냐. 너는 반석이다, 반석. 베드로. 누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안 만났으면 그냥 고기 잡아 먹고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핍박자로 살아갔을 건데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어쩝니까? 완전 세계복음화하는 사도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야 돼 그랬어. 자, 이 지금 야곱이 또 어머니 리브가하고 아니 인본주의만 하다가 사람 중심으로 머리 쓰다가 이제 뭐지요? 그 결과가 인본주의의 결과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애가집 동네로 갑니다. 가는데 이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가지고 가는데 이제 고생의 시작이죠, 고생의 시작. 고생길이야. 머리 쓰다가. 자,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서. 이 자체가 고생 아닙니까, 지금?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서. 전에 우리 김하원 전사님이 미국에 가 있은 적이 있었잖아요, 유학을. 갔다가 방학 때 이제 들어왔다니까.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김해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그래 나갔다 이제 탁 차에 타자마자 울어. 차에 타자마자 딱 울더라니까. 그래 뭐 그래 애고냐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미국 땅에서 무시당하고 막 서름을 당했다면서 막 진짜 불쌍하더라고. 이제 안 가겠구나 미국하고 또 막 며칠 있다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 이 자체가 고생이야 자체. 거기 유수 가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절에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려고 유수 가려고 그래도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노숙이라네 노숙. 유숙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못 알아들어. 노숙 자신스럽게 붙어 지금. 하루 아침에 뭐 하다가 머리 쓰다가 인본주의 하다가 지금 저 쫓겨가 죽을까 싶어서 형한테 죽을까 싶어서 지금 며칠 갔다 와라 지금 가는 길이에요. 노숙자야 노숙자. 베개를 무슨 배를 베개를 뱉대요? 돌베개. 돌베개 베고 잡았어요 여러분. 나무베개도 딱딱한데 돌베개를 끌어안고.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야곱이 가지고 예사로 생각하는데 지금 적어도 지금 이제 장가갈 나이도 되고 했으니까 한 40세, 30에 40 정도 됐을 겁니다. 그동안 지금 어머니 어디 밑에서 살았지요? 치마폭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집 가난한 집입니까? 부잣집입니까? 이삭이 농사 졌는데 그 해에 백배 걷어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 집에 두 명 있는 중에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니까. 완전히 뭐지요? 도련님이에요. 도련님. 샌님.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부모 형제를 억지로 떠나서 노숙자 신세가 돼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고 이렇게. 더 놀라운 일은 누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너무 어머니 아버지 사랑받고 살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못 만났다니까 지금.
하나님 믿는 집안인데 자기 게 아니야. 이삭 아버지 거고 리브가 엄마 거지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누구를 만난 거죠?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꿈을 꾸다가 지금 봤는데 뭐지요? 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줬던 언약을 그대로 주시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고 15절 시작 아멘. 처음으로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오늘 여러분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철 안 들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서원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시작되지요? 응답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보세요. 이제 철이 들었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기 베델에만 계셨던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못 만났다니까. 오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는데 여기서 만났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뭐지요? 함께 하셨어요. 못 만났어. 이제 철이 든 거야.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님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이제 돌베개 갔다가 기둥 세우고 기름 붓고 베들이라 했다. 그리고 서원을 했잖아요. 서원을 다 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미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조금 철이 덜 들었지만 그래도 이만큼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도 안 했었나 봐.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탁 하고는 뭐가 시작되지요? 응답이 시작. 응답은 나중에 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때를 이뤄서 돌아오고 다음 주 메시지 열두 지파의 이제 우두머리로 탁 서는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나는 제일 그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전에 얘기했지요. 힘든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가 그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욕을 먹어. 교회 다닌다는 놈이 이래 욕을 먹어요. 친구들 만나면 또 뭐지요? 교회 다닌다며 그래도 욕을 먹어. 증거도 없어. 저 이준 선배님일 겁니다만은 저 삼천포 성결교회 나온 선배님이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이었어요. 고3.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요.
얼마나 믿음이 확실하냐. 소풍 와가지고 소풍 오면서 찬송가 책 들고 와. 그리고 꼭 뭐 장기자랑 이런 거 하잖아요. 나가. 찬송가 불러. 참 아름다워라 막 이러면서 찬송가를 불렀다. 학교 다 선생님들이 그냥 포기. 이거 하나 이거 찬송가 들고 와가지고 다 사람들이 인정해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앞으로 목사님이 될 거다.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믿어야 하잖아요. 선생님한테도 교회 다닌다며? 그 교회 다니면서 그래? 집에 가면 또 교회 다니는 놈이? 친구들하고 만나면 교회 다닌다며? 이게 막 사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지금도 생각납니다만 눈이 부리부리해가지고 탁 아주 진짜 성결하게 생겼고 믿음도 있었다니까. 찬송가 들으나 찬송가 예쁘다니까. 저 소풍 가가지고 아예 들고 와 달라고. 소풍을 찬송가를 들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믿으려면 그래 믿어야지. 어정간 왔다 갔다 하면 고생이에요 고생.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냅는트들은 고생이 끝나고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보면 돼. 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회심한 사람. 이제 가던 길을 뭐지요? 돌아서 나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살던 길을 다 내놓고 나는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따라갈 것이다. 그 사람이 신자예요. 두 번째.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지요?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삽니다. 가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산업의 현장과 직장과 우리 있는 랩런트들의 학교 현장이 살아납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저 혼자 믿었다니까.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저 가문 복음화를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은 살아납니다.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야 철이 들어요. 철이. 이거 이래 들으면 알죠. 아, 저 사람 철이 안 들어가. 영적인 철이 안 들었어. 이거 막 그러잖아요. 영적인 철이 안 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 그래가지고 막 교만해가지고 뭐하지요? 막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막 큰 소리 치고. 인도 받는 거 하고는 뭐지요? 담을 쌓고 살아.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교만했어요. 철이 안 들었어요. 근데 진짜 철이 들면 뭐지요? 바뀝니다. 교만이 아니고 겸손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일체의 이 비결을 가졌습니다. 배고픔과 궁핍과 또 부와 또 가난한 모든 것에 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야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철 안 들면 저 고생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영적인 운명이 여기서 갈려. 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고, 사울이지, 사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두 법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권세로 이기하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리로다. 철이 막 철이 됐다. 철이 운명, 미래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리 나이 먹어도 그렇지 않다고 해줘. 불신자도 보세요. 저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철이 안 들었을지.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 하고 코 이렇게 일부만 잡으면 갈 건데. 헤롯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었대. 벌레 한 마리 보내보니까 죽었거든. 그 사람 아닙니까, 사람. 교만 떨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지. 여러분은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부터 달라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열 가지 비밀 속에서 남들이 알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큰 힘을 얻고 어디에 있든지 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승리하는 비밀 가진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늘 겸손한 가운데에서 인도받으며 응답의 여정을 가며 또 미래가 바뀌는 모든 것이 역전의 기회가 되고 천하이복의 기회가 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신 은혜가 영적 노숙자 삶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며 열 가지 비밀을 가지고 묵상운동의 주역, 금토일 시대의 주역, 삼뜰의 주역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의 전도자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앞으로 세워지고 응답받을 동남아 선교센터 교회 위에 그리고 필리핀 한비 선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